안녕하세요, 장난광자입니다. 저희 봉급사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본문은요, 바로 Guardians of the Galaxy에 나오는 로켓 라쿤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여기 로켓 라쿤이 눈앞에 왔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영화 속에서 나왔던 로켓 라쿤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로켓 라쿤은 차량을 50대 이상 훔친 아주 악명 높은 범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죠? 자, 앞에 박스를 보니까요, 여기는 가디언즈 갤럭시 5명의 전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더, 여기는 로켓 라쿤, 여기는 로켓 라쿤을 키우는 그루트. 자,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로켓 라쿤이 주인공이라고 앞에 있네요. 여기는 배틀 사운드, 파레스? 자,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했더니, 솔직히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누르면은 뭔가 할 수 있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일러스트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요, 로켓 라쿤의 모습이 있고요. 셀렉트 배틀 사운드.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다. 푸시 버튼 온 렉 투 파이어. 뭔가 발사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자, 빅 블래스틴 로켓 라쿤. 자, 커다란 총을 들고 있는 로켓 라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피닝 블래스터 라이트업. 자, 불빛이 나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매품 로켓 라쿤 얼굴. 자, 미국 너구리가 얼굴이 있고요. 여기는 총 모양이 있네요. 마블과 헤즈브로의 자 갑작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갤럭시 오브 가디언 이렇게 써 있고요. 로켓 라쿤의 앞에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갤럭시 오브 가디언 이렇게 오브 더 가디언 이렇게 써있네요. 자, 밑에 보니까 자세한 정보가 쓰여있습니다. 자, 한글로 뭐라 써있냐면요, 자, 만든 곳은 헤즈브로. 그리고 만든 때는 2014년 6월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수입한 곳은 헤즈브로 코리아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할까요? 제 경험상 이 헤즈브로의 제품들은 포장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게 다시 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과감하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아, 안 되는구나. 뒤에 뭐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렇게 손으로 열 수 있는 것부터 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서 뺐고요. 이 다음에는 여기 있는 테이프를 가를게요. 자, 그 다음에 아, 역시 포장 한번 대단합니다. 절대 쉽게 포장을 풀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의지는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니, 이 상태로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것도 역시 하나의 박스를
돌돌돌 말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역시 이번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주고요. 이상하네요. 미국은 되게 실용적이고 그런 뭐랄까,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장난감 박스는 되게 복잡하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허참. 앞으로도 안 빠져요. 뒤로도 안 빠져요. 대단합니다. 아, 가만히 있어. 어허, 어허. 그만. 아자 있다고, 아자 있다고. 가만히 있어. 자, 장난감과 얘기를 나누는 장난감들. 아주 드문 재능이죠. 아, 여기구나. 아, 참 대단하네. 드디어 끝냈습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역시 에스브로의 이런 포장은. 자, 이 뒤를 보니까,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자, 이것만 따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우주에서. 자,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이 되겠습니다. 로켓 락폰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 포장을 꺼내서 뜯어볼게요. 역시 미국 거답게 저번 그림녹, 울트라 그림녹처럼 이런 거로 해놨네요. 노끈이라서 안에 있는 장난감은 안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유, 가만 있어. 가만. 이걸 뜯을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왜냐면 장난감에 상처가 가기 때문이죠. 어야! 이럴 수가. 좋았어요. 뜯었어요. 좋아요. 이걸 꺼냈고, 이번에는 왜 이런 포장 방식을 고수하는지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왕구에서 사장 되잖아요? 절대 이렇게 포장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장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는데요. 뜯는데. 자, 지금부터 로켓 라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합체해 줄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뒤에다가 이걸 끼워 줄게요. 여긴 돌기를 여기는 구멍에다 끼워 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아, 됐어요. 딱 수이 나서 끼워졌어요. 이제 꼬리 때문에 마치 삼각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 카메라 스탠드처럼 딱 고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로켓 라쿤은요, 앞모습 볼게요. 자, 앞모습은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앞에는 이렇게 전형적인 너구리의 모습인데요. 너구리가 사람처럼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을 볼까요? 옆에는요, 자, 다리 쫙 벌리고 죄수복을 입고서 이렇게 커다란 총을 들고 있는
너구리, 미국 너구리의 모습입니다. 자, 뒤의 모습은 역시 털이 엄청 많고요. 위에는 자 이런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장된 그런 배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자, 역시 너구리네요. 자, 위에를 보니까 자, 너구리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발바닥이 귀엽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동을 보겠습니다. 가동은 따로 움직이기 힘들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볼까요? 우선은 이거 누르면은 여기 뒤에 버튼이 있대요. 여기는 트라이 모드가 되어 있고 온을 눌러볼게요. 온 트라이 오픈을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눌러도 하지만 트라이 모드를 누르면은 하나씩 중간에 트라이 모드 보일 때 여기 하나씩 누를 수 있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눌러줄게요. 자, 밑에 거를 누르면은 아무 고장났나요? 원래 그런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설명서에 따르면 위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걸 눌러 볼게요. 그럼 이번엔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라쿤 부탁해. 또 한번. 역시 미국 노골입니다. 영어로 엄청 잘해요. 저보다 잘하네요. 자, 이번에는 You gotta kill me. Don't need to be so bossy. 오, LED가 바뀌면서 색깔이 바뀝니다. 또 한 번. It's rocket time. Woohoo! 아, 시간 납니다. 돌아가면서 이게 같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실제로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좋아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나간다고 하던데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 트라이 모드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자, 온 모드를 할게요. 온. 밑에 누르니까 됩니다. 안 눌렀어요. 또 한 번. You gotta be kidding me. Sleep for the danger, wake for the money, as per usual. 자, 이렇게 들었고요. 위에 누르니까
똑같네요. 왜 이래? You gotta be kidding me. 'Sleep for the danger, wait for the money, as per usual. 좋아요. 아주 영어를 잘하는 너구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미안해요 너구리. 자, 마이크 넣어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자, 장점은요 바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능에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 모드를 했을 때는 이걸 하나씩 누르면은 자 음성이 하나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자, 불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대사를 많이 알고 있는 미국 너구리예요. 자, 그리고 온 모드를 했을 때도 온 모드를 하면은 이거 누르면은 자, 자동으로 여러 음성을 하면서 이것도 움직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조형이 아주 잘 나왔네요. 영화 속에 나온 로켓 라쿤처럼 아주 귀여운 모습입니다. 자, 가까이서 볼까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멍멍이 이쁘다. 자, 코도 까맣고 너구리 같네요 진짜. 자, 머리는 뭔가 자, 철판 같은 걸 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너구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요 따로 관절을 따로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자, 그럼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은요 크기도 상당히 커요. 자,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크기가 약 높이가 23.8cm. 자, 옆에는요 약 24.5cm입니다. 아주 크기도 큰 편이고요. 그리고 박스도 크죠? 박스도 박스 한번 볼까요? 박스도 보니까 박스는 약 세로가 25.2cm, 가로는 약 30.3cm입니다. 자, 크기가 커서 좋습니다. 아, 단점은 그 관절 못 움직이는 게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눈을 약간 클리어 재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 눈에서 번쩍번쩍 그리고 더 멋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네. 자, 귀여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드언즈 가드언즈 오브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블의 캐릭터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들도 이렇게 눌러서 여러 영어도 배울 수 있겠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동작과 기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제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이벤트 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